안녕하세요. 뉴욕캐드리스입니다. 이쪽 오늘의 날씨는 겨울 날씨답게 상당히 춥고요. 그리고 오늘 비가 온다라는 예보가 있어도 굉장히 날씨가 흐린 상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비즈니스 형태 중에서 한국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한인 비즈니스 중에서 네일살롱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미국에서 한국분들이 하시는 비즈니스의 형태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동부지역 뉴욕, 뉴저지,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 쪽, 필라델피아 쪽이죠. 그 다음에 커네티컷 이쪽에서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여자분들의 비즈니스의 업종 중에서는 네일살롱이 있습니다. 간단히 한국과 미국의 네일살롱을 비교를 하자면 한국에서는 이제 보통은 손 위주로 네일아트라 그러죠. 네일아트 위주로 해서 평균 뭐 3평에서 한 5평, 10평 사이 정도에서 아트 네일이라고 해서 네일샵을 가지고 있는 게 유행이고요. 물론 미국에서 전파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손 어떤 서비스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목욕 문화인 것처럼 미국에서는 네일살롱이라는 게 헤어살롱만큼 미용실만큼이나 가장 많은 업종 중에 하나죠. 전반적으로 미국에 있어서 서부지역 LA나 또 대도시인 지역을 말씀드립니다. 서부지역과 또 남부의 플로리다 지역 그리고 중부의 지역은 많은 그 네일살롱의 오너들이 베트남 계열과 그 다음에 연변 조선 동포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이쪽 동부 지역은 네일살롱의 많은 주인분들이 한국분들이 하고 계시죠. 그리고 대부분 여자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미국에 와서 여러 잡을 갖는 가운데 있어서 일주일 동안에 벌어들이는 소득과 캐시 면에 있어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30년 정도로부터 20년 전까지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네일살롱만 하게 되면 문을 열기만 하면 돈을 벌었던 업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네일살롱의 보통 구조는 미국의 동부지역인 경우에 스토어리 보통 이제 미니몰 쇼핑몰인 경우에 위치한 것과 메인스트리트에서 굉장히 바쁜 스트리트상에 유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워크인이라고 해서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또 어포인먼트를 잡아서 예약으로 오는 손님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 주차시설이 확보가 돼야지만 되고요. 동부 지역에서의 네일살롱의 보통적인 사이즈는 우리가 알고 있는 800스퀘어피트에서 보통 1200스퀘어피트 정도가 제일 중간으로 많은 사이즈를 차지하고 있고요. 물론 그보다 이제 밑으로 또 그보다 좀 더 크게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경기가 굉장히 좋았던 네일살롱은 보통 네일살롱 안에 들어가게 되면 페리큐어 테이블이라 해서 이제 발의 서비스를 받는 페리큐어 테이블이 4개에서 6개 사이가 보편적이었고요. 매니큐어 테이블이라 해서 이제 손을 받는 서비스의 테이블이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가 있는 경우가 보편적이었습니다. 매출로는 20년 전만 해도 보통 주에 물론 이제 네일 가게의 경기는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가 비수기입니다. 가장 추운 겨울에 사실 네일살롱의 주가 돼야 되고 매상을 많이 차지고 있는 부분은 페리큐어라고 해서 발 서비스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름에 매상이 굉장히 많이 오르죠. 그런데 이제 겨울에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추운 겨울인데다가 이제 뭐 부츠라든지 방한화를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 서비스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중에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비수기에 속하고요. 3월 중순서부터 이제 날씨가 맑아지고 봄이 되는 3월 중순서부터 8월 말, 9월 초까지는 성수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중순이나 말서부터 11월 셋째 주 땡스기빙 때까지가 또 일부 이제 비수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땡스기빙서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가 또 완전한 성수기에 들어가게 되죠. 자, 네일살롱의 전반적인 시기적인 그 분위기는 그렇고요. 네일살롱의 보통 오너십은 대부분 여자분들이시죠. 그리고 한국분들이시고 일하시는 이제 고용을 하고 계시는 이제 종업원들의 구성 비율은 보통 손은 동부지역인 경우에 한국분들의 비즈니스의 네일살롱은 손은 대부분 다 한국분들의 여자분들이 잡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미분들을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전에 경기가 좋았을 때 네일살롱인 경기의 전체적인 분위기에는 젊은 분들이 많았고 중간 기술자와 또 기술자의 분포도도 다양하게 이루어져서 굉장히 네일살롱의 분위기도 활성화가 되어 있었고 바쁜 그런 일과를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한국과 미국의 무비자 협정을 받으면서 젊은 분들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적어지면서 파트타임이라든지 아르바이트죠. 아르바이트하는 개념이 많이 적어지고 또 현재 2세 경영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주인이나 부모가 이 비즈니스를 함으로써 내 자식한테 물려주거나 인수인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은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네일살롱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네일살롱의 평균 연령층은 40대 중후반서부터 60대까지가 네일살롱의 평균 오너십의 연령층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통 그 중간 정도 되는 페디큐어 테이블이 한 4세에서 6대 정도 있고 매니큐어 테이블이 4대 정도 있는 데에 성수기 때 보통 매출이 주 단위로 일주일이죠. 기준으로 했을 때 일주일에 평균 8,000불에서 14,000불 정도를 보통 매출로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달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4만 불에서 5만 불 정도의 매출까지도 벌어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인 경우에는 상당히 빠른 시간에 내가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고 그리고 내 가계 수입 업종 중에 하나였죠.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들어오시게 되면 이민을 해서 그 전에 내가 직업을 어떤 걸 가지고 계시던 간에 잡을 잡기가 굉장히 편했고 또 구인난에 굉장히 힘들어 했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초보자 생활에 3개월에서 6개월로 지난 다음에 6개월 후가 되면 중간 기술자로 올라가고 1년과 2년 사이가 되면 보통 기술자로 올라갈 수 있는 빠른 단계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일살롱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네일살롱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이 20년 정도가 지난 입장에서 네일살롱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느냐면 현재 뉴욕과 뉴저지에 비공식적으로 4천 군데가 이상이 네일살롱이 한국 분들이 하고 계시고요. 연령층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분들이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연령층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2세 경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내 자식과 내가 내 후손들한테 물려주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대도시의 맨하탄이라든지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쪽에 네일살롱이 한국 분들이 하시던 비즈니스가 비에트남 계열과 조선 연변 분들로 넘어가거나 인수인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의 비즈니스가 상당히 슬로우하고 있죠. 자, 네일살롱의 전체적으로 현재는 스파 개념. 예전에는 20년 정도 전에는 매니큐어, 페디큐어라 해서 보통 손과 발을 하는 위주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스파라 그래서 이제 페디큐어도 스파 페디큐어가 붐이 되고 있고요. 또 불황과 경기가 흐름에 있어서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왜 경쟁이 심해지다 보면 한국 분들이 장사가 잘 된다고 하다 보니까 뭐 저쪽 집에서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이쪽 집에서 또 오픈을 하고 차리시는 분이 한국 분이시고 또 이쪽 분이 잘 되신다 그러면 또 저쪽 길 건너편에서 오픈하시는 분들이 한국 분이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비수기 때 아까 말씀드린 1월달부터 3월달 그리고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어떤 렌트비라든지 또 종업원들의 일하시는 분들의 주급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일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매니큐어 페디큐어 손과 발의 가격이 예를 든다면 30불이면 비수기 때에는 보통 한 5불 정도에 먼데이 트루 더 웬스데이 먼데이 트루 더 썰스데이 해가지고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세일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쪽 가게와 세 개의 가게가 경쟁인 같은 한국 분들끼리 한쪽 가게에서 서로 상의 없이 가격을 내리다 보니까 또 이쪽 가게에서 가격을 안 내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20년 정도 전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가격이 서비스의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전반적으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출혈과 과다 경쟁이 있다 보니까 한국 분들끼리 네일살롱이 상당히 대도시에서는 포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매니큐어, 페디큐어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서비스의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구인난으로 허덕이고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분들이 고용인으로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최저임금제와 또 노동법에 대한 강화로 인해서 오버타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외국인을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거에 대한 단속도 이민 단속국에 대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사실 주인분들이 옛날에 비해서는 재미가 없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최근에도 아직까지도 한국 분들이 비즈니스에 많이 종사하고 계시지만
옛날 경기만큼은 좋다라는 말씀을 안 하시죠. 자, 그렇다면 수요적인 면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내일 서비스를 안 받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수요는 고정 수익이 거의 그대로 있는데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 과다 공급이 되고 가격이 떨어지고 인력난의 허덕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런 거에 비해서는 렌트비는 인상이 되고 있죠. 자, 전반적으로 네일살롱 하는 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미국에서 웬만큼 또 건너서 아시는 분들이 네일샵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타개하고자 네일살롱에 관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뉴욕과 뉴저지에서 협회를 만들기도 하시고 협회에 종사하시면서 어떤 네일살롱 분야에서 어떤 권리 주장과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힘을 키우고자 노력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협회나 네일살롱의 조합의 어떤 힘이 그렇게까지 보강이 되고 힘이 커지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여도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한국분들의 특성이긴 하지만 이렇게 단합되고 동화된 모습을 외국 나와서 보여주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자,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불경기, 트비의 상승과 또 종업원들의 임금 인상과 또 정확한 시간을 지켜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많은 타개의 노력을 하려고 매니지먼트를 나름대로 멤버십 제도라든지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스파 페리큐어를 늘린다든지 또 아일래쉬 익스텐션이라 해서 이제 눈썹 화장 또 마사지라 그래서 보강하기도 하고요. 스킨케어를 보강해서 이제 페이셜이죠. 어려움을 이제 극복하고 다른 업체와 서비스를 가지려고들 많이 노력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힘들어하시는 업종 중에 하나이죠. 최근에 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20년 정도 전에 매매 가격이 보통 1년 매매 매출로 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보통 네일살롱 경우에 평균 가격이 12만 불에서 15만 불, 18만 불이 정상적인 매매 가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네일살롱의 정상적인 매매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평균치의 그런 소득과 손님 관리가 되는 그런 업체들의 매매 가격이 평균 한 20-30% 30% 정도는 더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게 매매 가격도 떨어지고 또 돌아오는 수입에 있어서 크레딧 카드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세금 보고는 해야지만 되는데 또 세일과 할인 쿠폰과 어떤 그런 가격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소득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20년, 30년 전보다 못하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매매 가격 또한 그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전에 30년 정도, 20년 정도 전에 가게를 만들어서 꾸며서 파셔가지고 또 좋은 가격으로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매도 굉장히 활발했고요. 또 가게를 팔고 삼으로써도 거기서 나타나는 수익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는 가게 매매 가격이 생각보다 상당히 떨어져 버리는 입장이 되고요. 또 내가 샀을 때보다 가게를 팔 때 손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하나의 특성은 뉴욕과 뉴저지의 매일 가게 분들이 이제 보통 한국 분들이 종사하시는 게 3명에서 4명, 남미 분들이 보통 한 2명 정도가 이제 구성이 돼서 운영되는 게 중간 정도의 네일 살롱인데 기술자 분들이 2-3년 정도 있다 보시면 나도 가게를 열어야 되겠다. 오픈을 해야 되겠다고 하셔서 기술자분들이 다시 가게를 오픈하셨다가 막상 가게를 하면서 보니까 나가는 세금도 많고 골치 썩는 일도 많고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래서 가게를 팔고서 다시 다른 가게에 기술자로 가시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작은 아무리 대도시라고 하지만 작은 한인 사회에 있으신 분들이 이쪽 가게에 계셨던 분이 보면은 저번에 주인분이셨고 이쪽에 주인이셨던 분이 저쪽 가게에서 다시 기술자를 가시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아쉬운 점이라면 우리 한국분들이 종사하시는 어떤 비즈니스가 상당히 활발하게 돼서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지역에서의 어떤 활성화된 부분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아쉬움이고요. 또한 타개 극복의 방법으로 있어서 아이디어를 내시면서 어떤 서비스의 매니지먼트의 부분을 좀 더 획일적이지 않고 아이디어를 내서 남들과 다른 부분으로 많이 활성화를 시키시면 좋은데 그 부분도 사실 그렇게 만족스럽게 되지 못하는 게 이쪽 분야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과 뉴저지 에어리어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여자분들의 비즈니스 중에서 네일살롱, 두 집 건너 세 집 건너 하나가 네일살롱인 맨하탄, 그런 경우에 대부분의 오너십을 가지고 계시는 한국분들,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버셨지만 지금은 재미없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 이런 분야, 앞으로도 우리 이 한국분들이 2세 경영으로 물려주지 못할 분야이긴 하지만 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동안에 남들과 다른 마케팅 기법, 남들과 다른 아이디어를 내고
남들과 더 다른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하면서 극복을 잘 해나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인 비즈니스 중에서 제가 일부 앞으로도 계속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네일살롱 과연 어떤 부분에 분위기가 흐름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영상을 들으시면서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날씨 흐리면서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시간이 나서 오늘 비즈니스 중에서는 네일살롱, 한국분이 하시는 네일살롱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다소 좀 말이 빨랐지만 영상이 너무 길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될 수 있다면 현재 네일살롱 하고 계시는 주인분들이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조금 더 깊은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제 2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차 안에서 찍다 보니까 다소 화면이 전체적으로 구성이 좀 안 맞았던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뉴욕에 다녀오겠습니다.